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체크해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체크해보고. 추가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2022년도 지금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항공우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라. 그럼 이제 전기차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전기차 반드시 봐야 되고,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상세하게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우선은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수가. 뭐 지수를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좀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보면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이런 시점을 봐야 되는데, 2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900포인트에서 하단으로 이탈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요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추세, 책에 나오는 이제 추세선을 보면, 자,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가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종목군들이 요렇게 이제 크게 상승하는 차트가 있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박스권에 대한 이런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주가가 이제 변하는, 요 상승을 하든지 뭐 하락을 하든지 변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는 차트가 있습니다. 요 모양은 이제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요런 형태에 대한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볼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던 자리고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낮추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올라갔다 지금 퍼지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2900포인트에 대한 것이 상당한 저항이 지금 된다. 상당한 저항이 된다. 그래서 지금 2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돌파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쉽게 이제 돌파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맞고 빠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하단을 조금 열어놓고 본다면, 하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2750포인트, 2700이 한 275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빠질 것 같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입니다. 대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좋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은 상당히 확장돼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작년 2020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특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출주들이, 우리나라 수출주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기술주 및 성장주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분기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가 시장이 빠질 거라고 얘기했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주가가 오히려 흘러내리는 유동성의 힘이 떨어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인기가 많았던 이제 영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하늘을 보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늘을 보면 혜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빨리 봐야 된다. 혜성을 봐야 된다. 근데 보면 혜성이 떨어진 게 보여요. 근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Don't look up,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를 또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학적인 이론을 보면 유동성에 대한 축소는 증시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금리 인상과 또는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좀 더 건전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경제에 대한 활동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유동성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유동성들이 주식을 뻥튀기 시켜놨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지금 현재는 이 뻥튀기 되어 있던 거품이 조금씩 거쳐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숙제를 내놨는데 그 숙제를 안 해도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시기에요. 너희 똑바로 해왔어? 지금까지 잘 해왔어? 이제 검사해볼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수출 지표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내수 경기가 예전만큼 살아났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지만 결국 유동성이 글로벌적인 부분에 줄어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좋은 실적 발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서는 우리가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수급 쏠림화 나타날 것이네. 그 수급 쏠림화 어디로 나타났어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 쏠림화가 엄청나게 나타나버렸어. 강한 놈한테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놈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자, 유동성이 클 때는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사볼 수 있고 저것도 사볼 수 있고 다 사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사람. 지금 돈이 줄어들면 이 중에서 확실한 걸 사야 되거든요. 그 확실한 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LGN의 솔루션에 대한 청약이 터지고 기관에서도 1경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단위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가능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자, LGN의 솔루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결국 LGN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요. 확실한 것에 대해서 수급을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 나왔던 쪽을 보면 대부분 다 전기차 관련된 섹터군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랐어요. 자, 최근 이슈가 됐던 거 보세요. 자율주행, PCB, 자, 카메라, 전장 부품, 애플카, 리비안, LG노텍 관련주, LG전자 관련주, 다 마찬가지죠. 다 어디랑 이어집니까? 전기차라는 키워드랑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현재 시장에서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쏠리면서 지금 시장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섹터군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 포트에는 전기차가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반성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기차 안에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죠? 주가를 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장비. 우리가 이제 전국 공정장비, 충방전 공정장비. 왜 우리가 뭐 PNT나 PNE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우리 PNE 같은 기업들이. 자, CIS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도 뽑아냈어요. 코프라나 코롱 플라스틱이나 이런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이 슈퍼 엔진형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왜?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소분류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관련주가 뭐 들썩들썩 거렸었죠. 애플카 관련주 얼마 전에 움직였었죠. 리비안 관련주 움직였었죠. LG전자 관련주 움직였었죠. 전장 장비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장 부품 종목군들이에요. 전장 부품 종목군들이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였던 게 전장 부품 거예요. 자, MLCC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최근에. 그 뭐예요? MLCC 왜 움직였습니까?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확장되니까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지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 섹터군 안에 종목군들은 한 가지라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 섹터군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수익이 나요. 애매한 것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 싫어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쏠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됐다는 걸 알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안 꺼질 수 있는 곳, 그쪽을 현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전기차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그에 따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100% 200%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전에 이제 우리가 이 PCB를 보면서 야, 이 자동차 안에도 PCB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년 8월달, 9월달, 11월달, 10월달 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듣고 같이 따라 하신 분도 계신 거고, 그걸 듣지 않은 분도 계신 거고, 아직까지도 2차전지가 좋은 건 2차전지가 상위 개념인지 전기차가 상위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를 이렇게 다시 또 해드리는 거예요. 자, 2차전지는 결국 전기차라는 섹터군 안에 2차전지 소분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습니까? 그것도 전기차라는 키워드예요. 결국엔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 안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AI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잘 움직였어요. 근데 그 로봇 관련주 안에도 결국 자율주행 로봇이 더욱더 시세가 강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전기차랑 또 연관되는 거죠. 자,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지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도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갑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갑니다. 자, 이번에 가든지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든지 반드시 갑니다. 이런 기업들이 두 배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이대로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도 딴 분 대표님 또 들고 왔잖아요. 또 방송에서 또다시 매스컴을 또 타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잠깐 보면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두 배 이상 또 올랐거든요. 대보 마그네틱이 뭐예요? 이 회사가 탈철기예요. 탈철기.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불순물을 분류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대보 마그네틱이 급등 나왔어요. 왜 올랐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기차의 2차 전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안정성이거든. 불순물이 있으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안정성이 지금은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계열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도 PCB죠. 자회사 뭐가 있댔어요? 테라닉스라는 기업이 있댔잖아요. 자회사 테라닉스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전장용 PCB를 납품하고 있어요. PCB가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DAP 같은 기업도 전장용 부품이 30% 매출에. 자, 봐요, 주가가. 이런 기업들이 가파르게 올라버리잖아. 지금 튀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튀고 난 다음에 못 삽니다. 튀기 전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빠졌을 때요. 아휴, 어떡하지? 그게 아니네. 아, 전기차 관련주 들어가보자. 또는 전기차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살 때 됐다. 사보자.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프렉스도 뭐예요? PCB 관련주고요. 한번 튀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튀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두 배는 금방 가요. 두 배는. 이렇게 계좌의 두 배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전기차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왜?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도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요. 심플하게. 자동차 한 대당 2차 전지는 한 개. 전기차 한 대당 2차 전지는 한 개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자, 그럼 PCB는 몇 개일까? MLCC는 몇 개일까? LED 라이트는 몇 개일까? 전장부품은 몇 개일까? 와이어링 하네스는 몇 개일까? 정션박스는 몇 개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 지금은. 우리가 정션박스 그런 기업들이 작년에 잡주라고 했지만 이런 기업들도 다섯 배 올랐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면 가격대가 5천원부터 시작 24,000원이니까 다섯 배가 올랐어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를 봐야 된다. 전기차 안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섹터군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PCB 관련주 안 움직인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자, 심팩 신고가. 신고가. 자, 타이거력 신고가. 자, 대덕전자 신고가. 코리아 서킷 신고가. 유프렉스 신고가잖아요. 근데 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갔던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안 올라갔던 PCB 관련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기차 관련주를 우리가 발굴하고 찾고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은 계좌가 두 배, 세 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요. 시장이 빠지는 것과 종목이 빠지는 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저렇게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12월달과 1월달도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손절도 등장하게 됩니다. 왜?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올라가느냐? 앞서 얘기했던 주도주가 올라가요. 주도주가 올라갑니다. 그래, 주도주를 지금 봐야 돼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두 배 못 먹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두 배 못 먹어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두 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자, PCB 관련주 제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지금 두 배 가니까 이제 봅니다. 이제 추천도 나와요. 그 남들이 저거 똑같은 종목 또 사면 안 돼요. 단기로 5% 6% 먹을 수 있어도 지금 저렇게 고가 권역이 치고 가는 놈들 100% 먹으려면 시급합니다. 앞서 대구 마그네틱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전 더 간다 보거든요. 10만 이상 간다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7만 원대 사가지고 두 배 먹으려면 14만 원 돼야 돼요. 14만 원. 그 저걸 3만 원대 사면 14만 원 가면 4배 오르는 거예요. 그 3만 원에 사는 놈이 맞느냐, 7만 원에 사는 놈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면 3만 원에 사는 놈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 대표님, 시장이 빠지니까, 어? 대표님도 별 수 없네요. 별 수 없지. 시장 빠지면 어떡해. 지금 바로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된다.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매매했던, 12월 달에 매매했던 것들이 1월 달에 내가 신고가고, 11월 달에 했던 것이 12월 달, 1월 달에 신고가를 갑니다. 지금 매매하는 것들이 2월 달, 3월 달에 바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는 보면, 그럼 기술적인 부분만 해석하면 되지. 차트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장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돈을 대형주에 넣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정책이 상반된 정책들이거든요. 현재는 투자가 하기에 상당히 힘든 여건이에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을. 대신에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약 후강, 후반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치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3월달 이후부터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장에 넘어가는 놈들은 뭐냐? 그게 전기차? 아니면 우리가 항공우주? 그쪽 섹터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직장인도 따라할 수 있나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진득하게 따라서 매매하실 수 있고요. 대우마그네틱은 시장 빠질 때 두 배 올랐네요. 그거 한 사람은 큰 수익 나고 다른 종목 산 사람은 하락장에 개털된 거네요 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신 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시고 시장을 유심히 봤던 분들은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100% 못 먹더라도 옆구리를 슉 지나갔어. 정통으로 안 맞고 가슴팍에 살짝 맞고 지나갔어. 이걸로 20% 80% 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낮에 방송을 제가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나이 투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100% 이상 종목이 올랐던 사람이 뭐 딴 분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다른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100% 이상 넘겨본 사람이. 저만 4개 넘겼어요. 자, 단기적으로 등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를 날려보는 사람과 100%가 갈 수 있는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100%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틱대기 해가지고 하루 3% 4% 먹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100%가 갈 수 있다. 아, 이 종목 반드시 간다. 안 간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차트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뭔가를 원하고 있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100%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섹터나 지금 현재 100%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날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다음에 100%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20% 30%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차량용 반도체 2022년도에 전기차가 중요하고 거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한 종목만 산다면 나는 텔레칩스 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텔레칩스도 얼마나 올랐어요? 자, 지금 신고가 같거든요. 지금 신고가 같습니다. 자, 더 갑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 반드시 봐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차를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몇 개 없어요. 혜성 DS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자, 혜성 DS는 지금 56,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잘 못 삽니다. 지금 잘 못 삽니다. 자, 아이고, 씨. 이런 거는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이에요. 그럼 혜성 DS는 2만원이 매집 가격인 거예요. 그럼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2만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때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때는 별 볼 일 없죠. 2020년도 12월 달인데, 이때 추천 나갔을 때, 여기서 추천 나가면 뭐예요? 별 볼 일 없죠. 근데 이게 주가가 2배 이상 갑니다. 바뀌죠. 서서히 추세가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메타버스, NFT. 자, 그런 거 지금 유튜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 반드시 간다 했죠. 그런 점 다 갔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전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전기차 무조건 갑니다. 전기차가 안 가면 갈 게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갈 게 없습니다. 갈 게 없습니다. 본인만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에요. 저희는 항상 이제 매집이 되고 세력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2배 이상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립니다. 자, 아까 포트를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 상노형과 뱀뱀이 혜성 DS 2배 먹고 나왔어요. 했고. 자, 우리가 지금 9월달, 12월달에 포트 구성 종목 매매 빨간색 종 표시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갤럭시아 모니터 이런 것도 100% 이상 갔죠.
코리아 서킷도 100% 넘었죠. 이제 11월 4일에 했으니까 이게 업데이트를 제가 다 안 했는데, 자 아톤도 그렇죠. 자 넷게임즈도 급등했죠. 하이로닉 얼마 전에 또 급등 나왔죠. 하이로닉, 하이로닉 이런 것도 11,000원가 올라갑니다. 11대 여기에요. 이게 11,000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표시를 해드리는 기업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금 시세가 짧게 5%, 10%밖에 안 가더라도 그 다음 시세는 100%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업황이 변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텔레칩스도 지금 매집이 16,000원이거든요. 자, 16,000원인데 급등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간다 봅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보다는 성장성이에요. 저는 그 성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AP. 시가만 안 뜨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딱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제 눈에 보여요. 들어와 있는 게. 참,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오늘 만약에 방송 봤으면 뜨끔했을 거야. 자,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얘네들이 목표가 한 6,000원에서 7,500원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DAP로 수익 나시면, 또 다른 기업들, 보고 또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행히 이제 빨강색 종목군,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한 종목 말고는 손절이 없었고요. 대신에 매일 저희가 종목 검정색 또 표시를 해드린 종목은 손절이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름이 지금 다 나와 있어. 이걸 잠깐 지울 수 있나? 이래야 되겠다. 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타 치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손절이 4개 있었네요. 4개가 있었어요. 12월 달도. 그리고 중요한 종목은 이제 빨간색으로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 위주로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직장인 문자반이랑 아니면 조금 자기가 포트를 구성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기업만 사세요. 그것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목표는 우리가 저는 주식도 이제 상업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 이 종목을 한 개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두 배 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가입해서 1년 지났을 때 두 배 나면 다행인데 현실은 두 배 안 날 때가 더 많죠. 또는 이제 손실 날 때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집에서 전업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전업 주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하나의 이제 직업, 그러니까 투잡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대한 단위로 우리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지. 우리가 이제 투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달에 50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렇게 매달마다 이제 꾸준하게 이제 벌 수 있는 직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투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금 대비해가지고 요번 달에 수익이 5% 났다, 10% 났다. 야, 이상노라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괜찮았다. 그게 또 다음 달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달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 또 수익이, 초과 수익이 또 달성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 파트너라고 좀 봐주시면, 매매를 하실 때도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색 종목, 빨간색 종목 구분해서 보내드리는데 빨간색 종목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검정색은 단기도 대응하는, 단기로 대응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2주에 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 하시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포트 구성해서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익절가나 또는 손절가나 목표가를 또 제시해서 AS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 스마트밴드 들으시면서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다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면서 한번 자산을 한번 증식시켜 나가면서 조금 투잡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함께 이제 발굴을 해서 또 수익을 한번 크게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차만 최근에 했는 것만 보더라도 자 보세요. 우리도 지금 전기차를 12월 달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 계속해서 왜? 이 섹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지금 텔레칩스도 보세요. 20일 날 했죠. 12월 20일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죠. 이게 신고가를 가고 나면 쉽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니까 불안하죠. 근데 밑에서 들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더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길게 먹을 수 있다니까요. 자, 봐요. 에이테크 솔루션. 동원한 다 이런 기업들도 밑에서부터 20% 이상씩 다 올라오죠. 자, 이 전기차 시장은 계속 바뀌는 시장입니다. 샤오미도 한다고 하고, 하웨이도 한다고 하고, 중국도 지금 전기차에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업황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종목을 주시면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될 것 같아 하셨는데, 자,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린다고, 카이. 한국말 하고 계속 못 알아듣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립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거기 안에서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전기차 관련주 많습니다. 그런 관련주 반드시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 공개 방송할 때는 할인 이벤트를 또 합니다. 그 할인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도 또 공개방송 있으니까요. 그 공개방송 참고하시고 자 따로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 이용 후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료방송 참여 방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달 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도 풍성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1위를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으로 해서 1억 2,600만이 됐는데 앞으로도 또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은 대형주, 개별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 시가총액 600억 이상에 대한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재료가 이미 노출된 기업은 접근하지 않고요.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편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고 손이 빨래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매수할 수 있고요.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로 말씀드리고 작년에 2020년도는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추천이 많았었고 올해는 또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한 추천이 많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매매는 스타일은 항상 트리거라든지 매집봉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매집 차트 안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실수록 좀 더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서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더욱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문자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고 아침 오전 시황과 매수 문자, 마감 시황 문자 일주일에 한 번은 장기 보유 가능한 기업을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도 함께 가능한 부분이고 오전 시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추천주에 대한 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마이크로 디지털, 손절가, 1차, 2차, 3차 목표가,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장전을 보내드립니다. 8시 40분에 보내드리니까 전후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밴드는 기본적으로 직장인 문자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고 8시 40분에 10시 그리고 2시 40분에서 3시 40분까지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글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이나 AS 그리고 와우밴드를 설치하시면 목표가에 대한 AS도 함께 받아보시고요. 익절가를 상향시켜가면서 추세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절은 문자로 즉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종목을 추천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종목 똑같이 저희가 빨간색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와우밴드 발송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추천했던 내역들이나 기존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힌트에 대한 매매 내역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에서 종목군들 매매를 하는 지금 현재 9월 며칠 지났었는데 1억 3,400만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 스마트 밴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문자로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거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써 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입 안내 페이지가 있고요. 와우밴드 발송료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신규가 필독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다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또 즐거운 주식투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의 빨간 주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